정부의 30메가와트급 청정수소 실증 사업 대상에 제주도가 경쟁 도시들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조선읍 북촌리에 2,500억 원을 들여서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체계가 제주에 갖춰지는 겁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30메가와트급 청정수소 생산 실증 사업에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남도 영광군, 강원도와 경쟁을 펼친 결과입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심사를 거쳐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조천읍 북촌리 일대에서 실증 사업이 이뤄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성 등을 고려해 북촌 마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이 일대에서 그린수소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모두 2,5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실증 사업은 알칼라인과 고분자 전해 질막 등두 가지 수전해 기술이 도입된 시설이 설치돼 300메가와트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는 버스와 청소차 연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혼소 발전소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북촌 실증 사업과 기존 구좌 팽원리 실증 단지까지 더하면 제주에서 모두 50메가와트급 그린수소 생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모상으론 아시아 최대입니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많은 수소 전문기업과 연구소가 제주에서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 초기 단계인 수전해 기술을 그린수소 대량 생산 단계까지 발전시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목표대로 그린수소 생산 단지가 완성되면 오는 2030년에는 연간 3,800톤이 넘는 그린수소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그린수소 대량 생산을 통해 수소 혼전소 발전과 국내 최초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소터빈 실증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전소에는 연간 15,000톤 이상이 수소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처에 본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수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청정수소의 생산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